지난 3일 태풍 미탁에 핥힌 상처는 매우 컸습니다. 부산에 네 분이 사망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의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재산적 피해 또 막대한 것 같습니다. 부산만 예를 들어도 복구비가 118억 이상 들어가고 인근 공장에 경제적 손실까지 치면은 수백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진영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난번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2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했던 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말로서 표현했습니다. 과연 지금 대통령이 국민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리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 초래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야당과 수시로 만나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본인이 했던 말, 즉 문이 안 되도록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 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유엔 안보리에서 3차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8월 1일, 8월 27일, 10월 8일 3차례에 걸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위한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에 묻겠습니다. 과연 SLBM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 싫어하는 일본은 지금 SLBM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이 SLBM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면서 여러분들에게 삶을 쏘대가리라고 이야기하는 북한에 대해서 왜 그리 관대합니까? 국군 통수권자로서 SLBM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10월 7일 이 미국 실무 협상 결렬 후에 북한의 김명길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김명길이가 어떤 말을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끔찍한 사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단어에, 이 용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사변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사변이란 뜻은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사변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를 동란이라고도 하지만 6.25를 사변이라 합니다.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이 새벽에 계속 쏘고 있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김명길의 이 사변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퍼뜨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라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이 대한민국을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와
벨기에와 폴란드와 에스토니아까지 나서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튼튼한 안보, 튼튼한 외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